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가자 전쟁 발발 1년 메시지를 통해 오늘은 국제사회가 하마스의 끔찍한 행위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규탄하는 날이라며 이제는 총기를 내려놓고 지역을 뒤덮은 고통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. 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습해 분쟁이 레바논으로까지 번진 데 대해 1년 전 끔찍한 공격으로 인한 전쟁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명을 파괴했다며 이제는 레바논에도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